충방의 유수 슈리타. 네, 해외 나와 계신 제천 시민 여러분, 단양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저천시 은하계 고주파 충방의 유수. 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위원회, 문화예, 제천문화예술위원회, 자, 제천청풍영상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수억 원, 수억 원을 1년 내내 인건비, 계속 그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자,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제 전직 광산업자를 이제 위원장으로 이문규 시장이 모셔다 놓고 바지 위원장을 만든 것이다. 지금 시위에서 모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문화예술 공연을 국제음악영화제 위원회 제천 분점에서 추진하는 이런 꼼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연시 음악회도 또 개최를 하고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외지의 가수들 불러다가 띵까띵까 가무를 즐긴 것이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많습니다. 자,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외지 가수들 불러다가 놀고, 자, 누차 얘기했지만 그 한방 엑스포라든가 한방 박람회, 박람회의 제천 가수들은 1인당 3만원 주고 그냥 부려먹고, 경제 활성화, 지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는 뒤로 하고 인구 25만 명에서 인구 30만 명 돼야 되는 중도시 이상의 흉내를 내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인구 13만의 소도시를 가랭이 찢어지든 외지 가수들 불러다가 띵까띵까 민선 6기. 자, 여기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위원회가 본점은 서울에 계속 두고 월 사무실 임대료만 월 300만원짜리를 이국희 시장 들어서 사무실까지 옮겨주고 서울에 있는 인원이 제천을 상주하겠다 말로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몇몇 인물들을 제천에서 뽑아서 무슨 동네 극장이다 뭐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의 수박 겉핥기식 문화예술, 결국에는 외지의 가수들 혈세 들여 돈만 주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민선 6기 반성해야 된다. 이것이 돈이 문화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 그 가수들 외지의 가수들 불러다가 허구날 띵까띵까 이것이 그 인구 30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 도시에 사는 가랭이 찢어지는 이런, 그리고 지역 가수들은 나 몰라라, 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자, 청풍영상위원회도 지금 그 미디어 본 미디어 센터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3억씩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포함해서 3억씩 받아먹고 있는데 과연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그 영화만 틀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특별히 뭐 영상의 도시다 이러면서 제천 관련한 영상 하나 몇 개 없다,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몇 개 없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지난 그 몇 년 전 내용만 수두룩하고 공지사항만 한두 개 떠 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지금 혈세 낭비, 각종 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위원회, 예, 인건비, 혈세 낭비. 자, 영화제도 이제 대폭, 예, 영상위원회와 내년에는 대폭 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예,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자, 실질적이고, 예, 타이트한, 예, 실질적이고 타이트한 이런 계획과, 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 수십억 원의 돈으로, 예,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잠깐 준비해서, 예,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 예, 혁신과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자,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국제음악영화제위원회. 자, 지금 국제음악영화제위원회 제천분점, 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꼼수 역할이다 라는 지적. 자, 국제음악영화제가 이 선심성 문화예술 꼼수. 자,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산이 대폭 7천만원 삭감되면서 그 역할을 못하자 국제음악영화제 제천분점이 발벗고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차기 정권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들었습니다.